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잘 가동 중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.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,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, 1차, 2차,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후 윤 대통령이 응급실 상황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응급실 뺑뺑이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여러 의원님들이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너무나 의료 현장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현장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. 절대로 대통령께서 응급의료실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다,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다며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많은 우리 현장의 의사, 간호사,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문제가 있습니다만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. 그러면서 현재 의료공백 위기의 큰 책임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, 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발 왜 전부 정부가 일을 시작해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, 국민 탓으로 돌립니까? 아니, 국민의힘에서도 정부가 말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응급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. 정부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역 사정은 조금 다를 수 있다.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든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.